연숙 씨 있잖아요. 네, 오랫동안 그 소장님하고 같이 왜? 놀아왔다고 했는데 뭘요? 글 대신 써주는 거야?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연보라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뭐 왜? 10년 이상 이렇게 뭐 같이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제 기억에는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현숙 언니가 저한테 말안한 부분이 있을 수는 물론 있겠죠? 네네.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숙 언니 대필해 주는 거 빼고는 크게 민들레에 와서 똥 치우고 해준 적도 없고, 예. 그때 현숙 언니 살아 계실 때, 사실 제가 현숙 언니랑 그 통화할 때는 녹취를 많이 안 해요. 중요한 부분 아니면. 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현숙 언니랑은 녹취를 잘안 했어요. 네. 왜냐면 그만큼 파란사 녹취를 할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예, 안 했는데, 마지막에 강의 사건 터지고는 제가 녹취를 조금 했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 당시에 지인들이랑 있는 사람들 일처리를 못하니까 나라도 대신 뭐 방패막이라도 써야 되겠다는 생각에, 내가 일처리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정확히 제가 뭐 알아야 뭐 난콩만 거기 대필자랑 이야기를 하든지 뭐라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강의 사건이 있을 때만 녹취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그런 말 했었어요. 고인 되신 분이, 어? 승일 씨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 분명. 언제부터 자기가 뭐 여기에 뭐 저걸 얼마나 많이 했다고 그러냐, 그 페북에다가 뭐그 민들레 이야기 대충 써주고, 그 밴드 그거 해쓰고, 그거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민들레는 몇번 내려왔냐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려오긴 뭘 내려와, 뭐, 몇번 내려오지도 않았어.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갔을 때도 한 번도 그 개똥을 치우거나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개가 무서워서 개똥을 치울 수 없다고 이렇게 팔짝 맡기고 또 이제 모 단체에서 나왔을 때세 명이 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송현석이 포함해서. 예, 근데 그때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헷갈리는데, 몇번 왔다 그랬나? 그랬고, 소현 씨 같은 경우는 거기 와본 적이 없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세 명이 왔을 때도 그날 소장님께서 너무 늦게 일이 마쳐가지고 제가 아니 세 명이나 봉사가 왔다고 들어도 왜 그래 늦게 아, 마쳤어요 저거는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이 나요. 와서 뭐 도와주고 한적 있어? 밴드가 있다는 소리 저는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밴드랑 같이 와서 봉사 좀안 해줘? 좀 도와달라고 해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밴드 있으면 뭐 하는데, 뭐 하냐, 와서 개똥 한번 안 치워주는데, 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주꾸미모랑 둘이서 했다고 이렇게 와서 세명다 발짝 맡기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개똥 한번 안 치워준 적 없다 얘기했어요, 그때. 해준 거는 민들레 네. 밴드를 이제 만들어준 게 그분이고, 민들레란 이름도 송현숙 씨가 지어줬던 이야기는 제가 들었네요. 내가, 왜냐면 언니 이거를 제가 저걸 대신 그 뭐냐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카스에서 하도 이제 마녀사냥당하고 싸움을 많이 하니까 네이버 블로그로 가면 일반인들 상대하면 싸움이 좀 덜할 거 아니에요. 제 딴에는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언니 내가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서 일반인들이랑 소통의 길을 다시 터라 그랬어요. 저기 카톡에도 그거는 기록이 있어요. 언니 대표면 대표답게 소통의 방법을 틀렸다, 욕은 줄이고 라고 제가는 충고를 굉장히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근데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주겠다, 그때니까 거기다 동영상 올려 저걸 해라, 할까, 나 밴드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언니 내가 밴드 저거 뭐야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이버 이름을 민들레 말고 딴 걸로 바꾸자, 민들레 좀 그렇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민들레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언니가 민들레로 정했어? 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쪽에서 지들이 민들레라고 정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